해외 출장 다녀온 신랑이 제일 먼저 찾은 게 바로 요통 돼지고기 김치찌개예요. 진짜 맛있고 간단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. 저는 통 돼지고기로 앞다리살 사용했는데 뭐 삼겹살, 목살 다 상관없어요.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세요. 약 1kg에서 한 두 덩어리만 사용할 거고요. 김치 준비해주세요. 김치는 속이 많으면 속을 좀 털어내셔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 속을 다 갈아서 만드는 김치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어요. 이거를 바로 냄비에 깔아주세요. 통으로 깔아주신 거. 돼지고기도 통으로, 김치도 통으로, 다 통이에요. 그런 다음에 우리 아까 고기 덩어리를 썬 거 있죠? 이거를 약간은 도톰하게 순덩순덩 잘라주세요. 너무 작게 안 잘라도 되세요. 먹기 직전에 가위로 한 번 더 자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순덩순덩하게 큼직큼직하게 자른 다음에 이 돼지고기는 김치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. 김치에 골고루 올린 다음에 그다음 양념. 그냥 왜냐 양념이 하시겠지만 이 김치찌개에 양념이 들어가면요 더 맛있어요. 설탕, 식초, 굴소스, 다진 마늘, 고춧가루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물을 500ml 정도 자박하게 부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뚜껑 닫고 강불에서 한 소끔 끓여주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실리콘 뚜껑 사용했어요. 이건 인덕션에서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딱 뚜껑 올리면 약간 양념이 아직 모여있죠? 그럼 골고루 섞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물 보충해서 뚜껑 닫고 이번에는 끓여주는 건데 이때도 뚜껑 닫고 불은 중약불 왔다 갔다 하면서 끓여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리고 나면 너무 맛있는 냄새 아시죠? 이 냄새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는. 그래서 먹기 좋게 양이 많으니까 먹기 좋게 냄비에 옮겨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는 거 추천할게요.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